안녕하십니까. 강동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을 놓고 국민들의 우려의 중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현안 문제, 오늘 경기도 광명을에 지역구를 둔 양기대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양기대 국회의원은 우리 아투 초대석에 이제 두 번째 자리를 한 거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두 번째니까 최다 출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양기대 TV를 봤는데, 정말 양쪽이 기대할 만큼 TV의 모양이라든지, 또 현안 문제를 잘 짚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양기대 의원께서는 이제 기자 생활도 하시고,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광명시장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늘 이 주제는 뭔가 현장감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그옆 동네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뭐 조금 미치지만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큰 차이로 거의 말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당이. 그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 지역. 왜 이렇게 참패가 됐을까요? 네, 우선은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우리 정부 여당이 좀 소홀했고,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있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그 국민들한테 해법은 없고 네. 탈출구도 없는 상황에서 또 정부가 좀더 겸손하게 네. 더 반성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만하게 비치고 때로는 뭐 내로남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능한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는 정권에 좀 따끔한 모습을 따끔한 해초를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 아니 그 이상으로 이제 정부가 또 여당이 쇄신하고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쇄신의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비장함이 이제 겉으로는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 그 시장 선거 기간에 말이죠. 그 가장 경기도 광명이니까 광명 분들이 또 서울시 그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저희 시민의 한 60, 70%가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예. 그러면 밑바닥 민심을 읽었을 텐데 여당 지도부 당시 선거대책 그 본부 같은 경우는 3대지 4%로 지지 않을까 정도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크더라고요. 특히 20대, 30대 그 민심은 상당하게 충격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20대, 30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자, 우선 취직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희망, 현재 사는 것 플러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안 보이는 데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들한테 야, 이거 뭔가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굉장한 나름대로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LH 사태라든지 또 우리 정부 여당이 했던 그 불공정의 문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불공정, 또 불평등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우선은 20대, 30대들하고의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저부터도 또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20대와 30대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마음을 열고 우선 공감부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저는 해결을 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여당의 뭐 책임이고 또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에 미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20대, 30대의 그 회초리를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20대, 30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층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그들이 돌아섰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보면. 그렇다면 20, 30대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특히 우리 양기대 의원께서도 20, 30대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를 바라봤고 또 사회를 개혁하는데 앞장섰던 시대였는데, 지금 20, 30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선은요, 희망이 있어야잖아요. 희망. 자, 우선은 20대, 30대라는 게 특히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택이 좀 있어야 하고, 또 결혼을 해서라도 잘살수 있는, 그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데, 첫 단계에서부터 일자리가 구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미 영끌이라고 말을 평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와서 도저히 자기 개인의 역량으로 살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도 못 하거나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연쇄적인 게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놔야 하고, 기존에 뭐 청년 수당, 우선 청년 뭐저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찔끔찔끔. 그 일시적인 약방 예, 처방밖에 안 된다 미봉책으로. 이거죠? 그게 뭐몇년 전, 코로나19 전에는, 그러게 몇년 전에는 뭐 청년 수당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이게 먹힐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 청년도 압니다. 찔끔찔끔 10만 원, 50만 원 줘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자, 기업. 기업과 일자리 문제, 일자리 정책을 공유해서 정부가 좀더 과감하게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택 문제만 해도 청년들이 주택을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 과감한 대책을 내놓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하실 때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재개발 문제 많이 이제 현장에서 다뤄보셨는데, 그럼 과감한 부동산 대책 혹시 그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전임 시장으로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근데 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주택, 장기 무주택자,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 최소한 이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지원하고 보호를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출이 다 막혀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여러 규제를 통해서 대출이 막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여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장기 무주택자,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런 분들한테 좀 과감히 더 해야 한다. 적어도 담보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그 보증을 하더라도 좀 그런 담보를 더 많이, 대출을 많이 해줘서 숨통을 트게 하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이라도 오래오래 거주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이분들은 앉아서, 그렇다고 집을 뭐 팔아서 할수 금방 세금 낼수 있는 네, 거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그 소유자들한테는 정말 정부가 세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제대로 좀 고쳐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도 뭐 이제 부동산 담당 기자도 해보고 또 이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보면, 그 일반적으로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실패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은 잡되 부동산 산업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투기는 발본 세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LH 사태도 봤지만, 그동안 뭐 소문으로 많이 떠돌았지만, 그 LH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또 가진 자들의 지나치는 부동산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부동산 그 투기에 대해서 좀 근절을 시킬 수 있게 하고, 또한 가지는 저는 과감히 보유세도 제대로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을 여러 차례 소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각오하고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유세를 좀 많이,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대로 물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정말 그 현장의 그 서민들의 목소리,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판을 좀 새로 짜야 한다. 이게 그냥 지금까지 했던 정책 그대로 놔두고 한두 개 정도 미봉책으로 바뀐다면
국민들이 네. 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예금에 걸린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지금까지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네. 한마디로 이제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솜지식 땜질식 처방 또 풍선 효과 이걸로 그냥 예, 용어로 좀 되는데 그 한 딱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펴가는데 현장의 목소리 특히 일가구 일주택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냥 시간이라도 공시가 올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 양 의원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국회에서 지금 이제 저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도 지금 시작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현장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또 여당이 야 이거 뭐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완전 망가진다 이렇게 미리 이 방을 치지 말고 기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특위는 근절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당대표를 뽑기 위한 지금 전당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뭐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오은식 의원 오늘 지금 저랑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두를 갖고 그 다시 한번 지금 현재 TV 토론도 하고 있던데 네. 그런 부분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최고위원들 후보들 가운데 저 양기대 의원 계시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은 당 지도부가 네. 이번 보궐선거의 그 참패 원인을 찾고 그에 걸맞는 쇄신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 대표도 잘 뽑아야 하고 최고위원도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초선들이 두 분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의 그 패기와 참신함으로 정말 당이 제대로 민심을 수렴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방금 초선이들 나왔으니까 근데 엊그제인가요? 그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달라 이렇게 국민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촉구하는 그 자리에 딱 쓰셨더라고요. 이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나 최근에는 또 다시 코로나가 좀 번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공감되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니까 과거에 그것 때문에 특히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위해서 영업 제한을 했던 그것 때문에 정말 좀 거의 폭삭 주저앉거나 주저앉기 직전에 있는 저는 그 소상공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걸 100%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을 살려서 정부와 여당에서 그런 정신을 살려서 조금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소급으로는 못 해주겠다 하는 게 또 정부의 일반적인 그런 시각인데 아니 우리 국민 특히 소상공인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조금 있으면 망하는데 정부가 자기의 논리 관료들이 자기의 그런 생각만 고집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재부요. 타협점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좀 말 그대로 정부 여당인데 이럴 때 좀 이렇게 엇박자 내지 마시고 좀 더 서로 먼저 상의를 해서 아무튼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늘 민심의 바다이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해서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부 관료들을 좀 견인해서 아까 그런 좋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죠. 또 하나 논란거리가 있는데 아까 20, 30대 이야기에다가 이 질문을 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가상화폐, 코인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젊은 층들이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그 불안성 때문에 투기할 것이 없어서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변에 물어보니까 의외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생각이 또 엇박자예요. 또 국회의원들마다도 생각이 또 다르고 어떤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텐데 우리 양기대 의원께서 생각하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좀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정부의 나름대로 뭐 생각은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가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투자도 하고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실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법안이라든지 또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당 정의 이것도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5월 2일 날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이제 선출되면 아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려서 여당으로서도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또 근본을 따져보면 그 투자자의 상당수가 20대, 30대라면 갈 길을 잃은, 희망을 잃은 그분들이 그래도 저 길로 가면 돈을 벌수 있지 않냐 하는 뭐 그런 작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반드시 어떤 뭐 명확한 해법이 아닐지라도 정부와 여당이 큰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다시 정립해야 할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쉬 덮지 말고 일단 탁상 테이블 올려놓고 해야죠. 투명한 상태에서 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법안을 또 만들고 법안도 만들고 대책도 내놔야죠. 아니면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그 소위 말해서 불법 아닌 합법 아닌 곳에 들어가가지고 피해당하는 많은 20, 30대가 또 많이 발생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코로나 블루 관련 단장하신 겁니까? TF TF 단장이요. 단장, 자,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 처음 발생할 때는 그냥 1년 이내면 끝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다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그러는데 자, 이 4차 유행, 그에 대한 지금 뭐 정부가 많은 대응책을 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그동안 당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코로나 대응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4차 대유행의 그 지금 문턱에 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뭐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지금도 대책을 뭐 내놓기도 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솔직히. 지쳤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물론 이 백신 수급이 좀 돼가지고 막 그게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우선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좀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국회에서 강조하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이제 맞춤형 아, 방역을 해야 맞춤형 한다. 무슨 방역. 얘기냐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시간도 1년 지났으니까, 어느 집단이나 어느 그 관련 분야에서는 좀 대응을 조금 여유 있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맞춤형 그 방역을 할수 있는 것을 좀 정부 여당이 지혜를 짜낸다. 더좀 스마트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한 가지는 그런 방역 그 수칙을 지키면서도, 아까 그 얘기했지만은 그 손실 보상, 또 영업 보상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그 중소상인이라든지 관련 업계 피해자들한테, 야,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영업 제한을 잘 해도, 그게 나한테 큰 손해는 안올 거다라는 또 확신을 줘야 이게 맞물려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방적인 방역 수칙만 강요한다면 나는 이렇게 오래 볼 거라고 그것도 여당으로서도 책임감이 있는 거니까 그걸 생각합니다. 정부를 또잘 설득하고 어쨌든 방역 문제는 이제 정치로 풀 부분이 아니지만 원칙은 지켜가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또이 백신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는데 다행히 바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또 백악관도 응답을 해서 이 문제가 약간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탄생을 했는데 그 한미 외교 관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참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또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가장 큰 축제이면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잘 대응하냐가 우리 나라의 운명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비근한 예로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 확보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틀어주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걸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화이자 그것을 4천만 명분 했고 또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백신을 풀었고 또 우리 곧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결국은 이게 이제 외교 문제와 우리의 또 힘의 문제, 외교력의 문제까지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금도 미중 그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늘 고민하고 또그 미국과 중국은 우리한테 강요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일본은 우리를 옆에서 푹푹 찔러대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우리의 주권도 확보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먹고 살기 제대로 할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 정부, 이 정권 여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쨌든 미국과의 문제를 가장 지금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와대와 대통령 정부가 먼저 수기를 해야 할것 같고 거기에서 저는 1차 해법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게 코로나19 극복의 문제, 남북 문제,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문제까지 해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정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권 1년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외교력,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또 국회도 평소에는 좀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도 이 국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를 때로는 견인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투데이 초대석 오늘은 경기 광명 의례 지역을 둔 양기대 국회의원과 현안 문제를 놓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주변 우리 사강 외교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망가하고 있는데 그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새로운 그 남북관계 대화가 다시 조짐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떤 캐스천을 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양기대 의원께서 하고 있는 것이 또 유라시아 철도 이건 또 관련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어떻게 또 보십니까? 네, 참 3년 전그 판문점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회담까지 할 때는 금방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온줄 알았는데 지난 3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상황 매우 답보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은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는 적어도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 개선까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좀 발휘하고 또한 가지는 또 저는 그 희망의 봄, 평화의 봄의 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이 할수 있는 일이라도 남한이 할수 있는 일이라도 다분히 많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주창해 왔던 남북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준비한다. 제가 작년에 국회 예결위 그 심사소위위원으로서 통일부가 남북 고속철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지금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에 발주를 해가지고 남북 고속철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노선이라든지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또 추후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한 1년 후에 나올 텐데 만에 하나 내년에라도 남북관계 개선돼서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오랫동안 다 공감하고 협의했던 남북 철도 연결, 남북 고속철도 건설 문제 합의되면 그 했던 타당성 요구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준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면 좋은 또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한테 반가운 소식을 줬던 게 KFX 21, 그 우리 순수 우리 기술이 65%가 들어간 4.5세대 스텔스 기능이 약간 들어간 그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언급을 했던 건데, 그때 유라시아 철도도 20년 전부터 이게 사실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양기대원께서 계속 그걸 또 관심 갖고 예, 해오셔서. 그래서요. 이제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40% 이상이 남북 고속철도에 공감을 하고 또 58%, 60% 가까이가 남북 그 철도 연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경의선 남북 고속철도는 전문기관이나 국책기관에서 한 15조 정도 예산이 이제 든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 같이 되는 퍼주기라는 그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그 재원 조달 방안을 뭐 국제 컨소시엄 구성한다든지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한다든지 또 우리도 투자를 할때 국내 민간 기업의 어떤 힘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퍼주기라고 하면 안 된다는 논리보다는 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재원을 투자 줄이고 할수 있냐 이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가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개선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철도라고 봅니다. 철도가 연결돼야 그다음에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1대1로가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1대1로라면 역시 유라시아 철도가 맞습니다. 그걸로 봐야 그래서 되겠죠? 이제 개성, 평양, 신우주 거쳐서 단둥, 중국 단둥 연결하면 그게 바로 유라시아 철도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과 희망을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광명을입니다. 지역구가.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미래 스마트 도시를 꿈을 꾸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융복합되는 그런 거를 산업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 오셨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또 관련 토론회도 열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무려 384만 평이라는 큰 규모인데 저는 여기에 그냥 주택 7만 호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워낙 KTX 광명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스마트 도시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우리 광명에는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 소화리 공장이 지금 전기차 공장으로 개편을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안에 그런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시킨다면 훨씬 그 스마트 도시의 모델이 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주거 공간이 있고 또 일자리 공간이 있고 또 좋은 그런 첨단 산업 단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양기대 의원은 좀 양쪽으로 기댈 수 있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름을 좀 풀어보면 그러한 또 굉장히 그 포근한 또 국회의원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때는 동굴 또 관광도 상당히 성공시켰고, 거기다 와인도 좀 놓고 네. 시음도 많이 시켰잖아요. 마침 지난 월요일 날 낭보를 들었습니다. 광명 동굴이 유료화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유료 관광객이 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600만 명이요? 돌파했다는 오, 그런 얘기를 상당한 얘기 들었습니다. 왔다 유료 갔다. 관광객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오진 않지만 저것을 꾸준히 잘 발전시켜서 우리 광명의 그 관광의 랜드마크 플러스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전국에 국산 와인들을 팔아주고 있는데 상생의 그런 모델로서도 좀 한번 계속 그 광명 동굴을 개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그 40년 벌어진 폐광을 세계적인 관광지,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창의적인 열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와 공직자들이 뛰었는데 결국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해보려면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웠고 앞으로 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광명동굴이 양기대와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자, 아시아투데이 초대석 어느덧 우리 양기대 의원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초대석이 아시아 TV, 아시아 투데이 TV, 그리고 우리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투데이 지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와 시청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고,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취업 문제, 이런 또 현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 여당이 좀 유능하게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정부 여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았으니까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쇄신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은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도 금목이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권력을 가진 자라든지 부를 가진 자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셔도요.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양기대 의원이었습니다. 자, 아시아 투데이 초대석 오늘은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현장의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과 공공기관장을 모시고 또 이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